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 제학입니다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가슴 을 한번 활짝 펴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기 좋은 기운 가득하게 여러분의 그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며, 자 오늘은 그 사십 번째 시간으로 정편과 세 가지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편이라는 게 뭡니까? 일간, 사주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나눈 오성, 십신의 개념을 정과 편으로 나눈 거죠 즉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우리는 재성이라고 표현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을 음향이 같은 오행을 우리는 편이라고 하고 음향이 다른 오행을 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런 기준으로 정인 편인 정관 편관 그리고 정재 편재 이렇게 나누지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것과 세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 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호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점 사주와 논리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 점 사주와 논리 사주 즉점 사주는 뭐라 겠습니까점 사주는 사주 음양우행의 법칙 체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냥 규칙 정도 알려진 거 가지고 응용에 응용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자꾸 집어넣어도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놓고 막 쓰다 보니까 이론만 늘어나고 무한한 이론만 늘어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리 체계가 아니면서 논리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점 사주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한번 사주를 작성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병술 예를 들어서 임진 그다음에 뭐 기묘 뭐 갑자. 이런 사주를 지난 시간에 작성해 놓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주는 사주 앞으로 사주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사주를 봅시다. 아 이렇게 사주를 우리가 그냥 작성할 때 연이 어디입니까? 연월일 시. 위에는 천간 밑에는 지지.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준이 되는 것은 일간을 일간이라고 했습니다. 일간. 그래서 일간이 기토. 기토로서 이것은 뭐 기순이 뭐 이렇게 또 표현을 우리가 해줄수 있다겠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고서 을유년에 을유년에 이 기토면은 통상 볼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음간이니까 이것을 여성이라고 이렇게 딱 일단 해놓고 다져놓고 기순이 기순이 당신 을류년에 당신 신랑 직장에서 짤리거나 다치거나 문제 생기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하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게 맞는 건 틀린 겁니까 이치적으로 볼때이 기토가 이제까지 배운 걸로 공부할 때 을류년 하면은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얘기한다 남편 여성에게는 남자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을류는이 을목이 밑에 금으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이건 금이지 않습니까 금 금극목을 받기 때문에 을목에서 볼때이 을목은 또 역시 마찬가지 직장이 되죠 관이니까 그러니까 을목이 이렇게 극을 당하니까 다친다 을목이 부러진다 다치니까 안 좋다. 이게 신랑이니까 신랑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건 유사 논리인 거지 논리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 것. 을목과 이기투가 이것은 이것이 신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랑을 딱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관의 형상, 관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을목이 이렇게 올때 이것이 극을 반이 한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이걸 분석하려면 원래대로 분석하려면 첫째 기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줘야 될 것인 거고 두 번째는 을목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을목에 대해서 분석이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을목이 어떤 위치 뭐냐? 세 번째는 을목 중에서 을목은 뭡니까? 이 을목은 을목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을목이 여섯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간지 중에서 을목이 존재할 수 있는 간지 즉. 지지는 뭡니까? 현재 을류라겠죠 자, 을은 음의 지지죠. 음의 지지는 뭘 하겠습니까? 자, 같이 합시다. 축해유미사묘 같이 복창합시다. 축해유미사묘, 축해유미사묘, 축해축해유미사묘. 그냥 순서입니다. 천간의 을목인 음간인 즉, 음간은 뭡니까? 음간이 을정기신 개가 음간이죠. 을정기신개 을유 이렇게 올수 있어도 을신 이렇게 올 수는 없듯이 음간이 결합할 수 있는 지지 열두 지지 중에서 지지 바로 순차 음양이 되겠죠. 그것은 즉 을유, 을축, 을해, 을미, 을사, 을묘 이렇게 올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을유가 이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인 거고. 그다음 을목이 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즉 을목이란 존재가 와서 좋은지 나쁜지의 개념. 을목이라는 존재는 을목이란 존재는 일단 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관성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사주의 분석을 통해 이 사주에서 을목이 올때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는 것인 거고. 그럼 을유란 개념이 이 기토의 일간에서 을유란 개념의 운을 만날 때 이것은 을목이 약하게 나쁘게 오는 건지 강하게 오는 건지 좋게 오는 건지 일단 을목이 오는 건지 이걸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돈이 온다고 칠때자 돈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을을을돈돈돈돈돈돈돈네 개를 칠때 어느 돈이 가장 많은 돈입니까? 을목 하나만 놓고 친다라면 제일 강한 것이 을묘가 가장 강하죠. 밑에도 목 목이니까 그다음에는 여기 을미나 을해가 강하겠죠. 다 먹이고, 그 나머지 을류나 을축, 을사는 좀 약한 돈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돌을 치면은 굳이 그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여섯 단계를 치면은 제일 많은 돈은 뭐 600만원 치고 제일 적은 돈은 100만원 칠때 을류는 100만원이 오는 겁니다. 을목한테. 을목한테 100만원 들어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600만원 들어올 게 100만원이 들어온다는 갠점으로 친다면 이걸로 볼 때는 나쁜 거지만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치면 일단 나쁠 게 없는 것보다 돈이 들어온다고 칠때 해석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통상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게 점사주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점사주는 먼저 지나치게 했듯이 구체적인 행위는 점단 자체, 즉 사주 뿐이 아니라 점단으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라고 또한 얘기했습니다. 그럼 점사주의 부분, 그리고 논리사주의 부분 점사주는 애초부터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진행을 시킨다고 시키는데 구구단 잘못된 구구단, 즉음향오행론과그 다음 재반이론이 잘못되어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사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점사주하고 논리사주하고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논리사주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게더 인간 사회 뭐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조학이 99.99%가 이런 점사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부분 부분 논리적 책이를 갖춰서도 점이죠. 그런데 지금 논리 사조 가지고 이게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조학 점 사조학 가지고도 서민들의 아니면 그 각계 각층의 상당히 많은 역량들을 발휘해 왔던 성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그러나. 항상 누구든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많습니다. 유명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어떤 역학자한테 상담 받았던 분들 생존해 계신 분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최명한 역학자 제자분하고 만나서 터놓게 얘기해 보십시오. 항상 정확한지 정확할 때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더라. 즉 대단히 기가 막게 맞아서 축하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있더라. 그 맞을 때가 뭡니까? 바로 운의 체계가 좋을 땐 아주 좋을 때는 맞고 나쁠 때는 안 맞는 겁니다. 논리 사주의 체계가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은 해 왔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을 때는 상당히 높아 왔고요. 우리가 점단을 공부하는 분들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해 나갑니다.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비하도한 점단의 개념은 정확도 높이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그 사람의 그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점을 치는가와 운이 얼마큼 좋은가가 더큰 우선순위를 찾아오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을 하든 사주학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역학이나 이렇게 미래의 측수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운의 패턴을 안다라면 그 사람이 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다라면 당신 혹시 간혹 얘기할 때 실력 있으면 돈 벌어봐 라고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역학자가 돼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실력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실력이 문제일 수 있지만 크게 알려지고 돈을 크게 많이 벌고 안 벌고는 죄송하지만 실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역학자일지라도 평생 살아오면서 쭉벌리고될 때가 있고 또안될 때가 있습니다. 대조로 막 활동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우선순위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역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떼돈 벌어. 실력 있으면 돈 벌어보라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분은 잠시 운이 좋을 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정확한 역학의 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한 아닙니다 또한 이걸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떼돌벌 게 이렇게 떼돌벌게 해주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돈을 벌도록 정해진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짓게 이건 가능하지만 못 벌게 돼 있는 운의 흐름에 있는 사람에게 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신이란 존재가 굳이 신 얘기하면은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럼 신은 죽었다해서 무신론자라는 얘기 아니죠? 신이 신이 신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니체의 이름처럼. 여기서 신을 죽었다는 것은 인간사의 미주할 고주할 관여하는 그 작은 신은 죽었습니다. 실제 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은 이미 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들은 죽었습니다. 진정한 신은 죽고 살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더큰 흐름에서 주관하는 그런 신. 그런 신의 큰 신의 진정한 신의 의미, 즉 인간으로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신의 영역으로서만 가능하지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신의 영역 혹은 인간의 영역에서 어떤 그 오늘 벌게 해 주고 못못 벌게 해 주는 큰 역할을 우리 역학자들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길속에서 다리를 와줄 수는 있겠고 조금 어차피 오는 길에 조금 빨리 조금 나쁘게 이건 해줄 수가 있겠죠. 왜? 운에는 분명 고정되어 있는 패턴과 선택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큰 패턴이 주가 되지만 작은 패턴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는 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폭 가지고 해 나갈 수있고요 그리고 조, 보다 장기적인 차원, 10년, 20년, 30년 후의 운을 바꾸게 노력한다는 것은 조금은 바꿔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꿔지는 것 자체도 큰 운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이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을 조금 더이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나쁠 때를 이 나쁜 패턴을 좀덜 나쁘게 해줄 수 있겠고 큰 패턴을 더 좋게 해줄 고 이런 정도까지를 좀더 많이 알고 제대로 된 역학자 내지는 공부한 사람들은 인도에 갈수 있을지언정. 이런 패턴을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하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듯이 현재까지의 사주학은 바로 이런 점 사주의 개념에서 진정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음양오행의 논리 체계 자체도 왜 그런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음양과 오행설을 설명하면서. 하늘과 우주의 이치를 많이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늘과 우주의 이치 이거 이렇게 물론 하늘과 우주의 이치지만 하다가 애매하면은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논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줘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소우주다. 이거 참 잘못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양화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전부 다 합니다. 인간은 소우주다. 소우주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입니까? 소우주, 우주가 뭡니까? 우선 우주라는 개념 회남자에 나오는 정의가 우주입니까? 우주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는 별들들과 은하계가 존재하는 이런 우주입니다 대기권 속에서 인간의 몸속에 별이 있고 대기권이 있습니까? 인간의 몸속에 태양계가 들어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인간은 인간이고 우주는 우주인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려면 소우주의 어떤 큰 법칙체계가 인간의 법칙체계와 유사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정확히 표현한다면 인간은 소우주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이걸 정확히 구분해줘야 된다.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때 인간은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논리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소우주는 우주인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주입니까 무슨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고 체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때 정확히 따져줘야 되는 것인 거고 또한 그냥 감흥으로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음양오행설이 왜 목인지, 왜 톤지, 왜 한지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상극이 왜 상극이 되고 상생이 왜 상생이 되는지도 우리는 밝혀지지 않았었고 예전까지 우리가 이제 1강부터 26강까지 개념 지루하게 공부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체계들을 밝혀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강의를 중간에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1강부터 26강까지 강의를 들으십시오 나중에 사조학을 전개하면서 사조학의 기준을 잡는 것도 또 다릅니다 기존의 사조학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왈과 알부할 분들이 있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음향오행의 논리부터 정확히 체크를 해주십시오 감목은 동양지목큰 뭐 나무가 아니고 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목 자체가 나무가 아니지만 목하고 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성분을 가진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라 감목은 부드러운 나무 화초가 되고 을목은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 임수는 작은 물의 시작이고 개수는 굳이 친다면 큰 물이 될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납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주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점사주와 논리사주의 차이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선배들은 이 점사주의 개념을 가지고 사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으로 굳이 치려면 은 점사주를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주역점부터 훌륭한 6인모, 6효, 훌륭한 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논리사주 측면에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그 논리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점사주를 활용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주학인 점사주가 물리사주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인간사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게 큰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 방위를 보고 있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스승님까지 누구든 여러분이 아시는 분 학생은 항상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역대 최전 현재 2005년입니다 지금 2005년 여름까지 동서양 그 누구도 사주를 가지고 항상 정확한 답을 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기가 막히게 맞을 때도 있었고 또한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인정합니다 그 맞을 때 때문에 그분들은 위대했던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하늘을 허락한 논리체계, 음향후행설의 논리체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그들이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해서 무시의 대상 지금부터 아님 저보다 감히 뭐 똑똑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역대 훌륭한 성인들 투클라테스가지동설을 몰랐다고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공자나 훌륭한 스승들이 지금 인터넷 보이 인터넷 메일을 주고받는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똑똑하지 못하다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